またうるさくなった。그때의 기약 이후 시간만 나면 그녀를 찾아오는 푸르서. 오늘도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왔지만 이제는 혼자서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는 그녀. 푸르서가 주는 음식 따위 필요 없다며 거절하고 당황하는 그는 일단 자기가 먹는다며 웃으며 넘기는 푸르서. 오늘 음식은 파스타라며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지만 이야기하기 싫은 그녀는 푸르서한테 사라지라고만 답합니다. 카에르. 카에르! 루카의 말에 일단 오늘은 물러나기로 한 푸르서. 하지만 약속도 있고 아직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니 앞으로도 계속 오겠다 하며 다음에는 먹고 싶은 것을 알려주면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 남자와 다시 주위가 시끄러워지는 그녀. 브루터는 언제나처럼 당당하게 그녀를 스카우트하려고 하지만 루카 입장에서는 이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계속 빼앗아가는 나쁜 인간이기에 더 이상 만나기도 싫고 엮이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듀서는 매니저하고의 약속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색한 상황을 타파하는 게참 대단하네요. 이번 편은 본격적인 스카우트 활동과 함께 매니저와 프로듀서의 뒷이야기 그리고 다음 편에 큰거 온다는 떡밥을 남기며 끝이 났습니다. 매니저는 루카가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어깨에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기에 강제적인 스카우트는 자제해달라는 한편 저번 혼전 공연 이후로 한 번도 본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서 아직 루카는 미련 비슷한 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매니저. 푸르서는 그녀의 어머니가 지금의 루카에게 격려를 해주지 않았냐 하지만 나름 경험자이다 보니 의외로 이런 쪽으로는 엄하고 단호해서 섣부른 격려는 잘 안 해준다며 이건 루카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에 그녀도 이 이상은 간섭하지 않는 것 같다 합니다.
실제 그녀는 아마이한테 엄청 굴렀고 어깨의 쓴맛을 엄청 많이 맛봤기에 웬만해서는 어깨와 관련된 일 쪽으로는 그녀에게 조언과 격려는 잘 안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자신이 당한 곳에서 딸이 선다고 하니 아니란 마음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해주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루카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며 그녀가 다음에 돌아갈 때는 그런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 때, 즉 무언가를 했을 때 그 무언가는 아마 앞에서 말한 미련으로 보입니다. 여태 루카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면 마음은 복잡했지만 아이돌로서 길을 잃어서라기보다는 히스테리와 분노로 인해 기분 전환 혹은 그냥 거기 있기 싫어서 도피처로 사용했지 격려나 조언을 받기 위해 돌아간 것은 아니니까요. 매니저는 루카가 진정으로 격려가 필요 없을 때 돌아가는 그날은 분명 루카가 이 어깨에서 무언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을 보여준 후라 생각했기에 아마 이게 맞을 듯 하네요.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한 이 어깨에서 그녀가 보여주고 싶은 것,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마 어머니에게 아이돌로서 정상에 선 자신일지 아닌 더러운 어깨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선 자신일지, 두 모녀의 속 이야기와 그녀가 품은 그 미련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같이 있던 매니저도 잘 모르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아직 그녀는 단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알 수 없지만 아마 큰 무언가를 품고 있기에 아직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8을 통해 루카의 스카우트 확정과 윙그로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인 만큼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해지네요.